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광타블리의 재롱입니다. 자, 오늘은요. 윤창호님이 사실 한꺼번에 많이 보내주셨으니까요. 네. 윤창호님이 위탁하신 건프라 엑스포 한정판 RG 트랜저블라이저 클리어 컬러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이게 오늘도 아인스님과 일단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네, 아인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근데 정식 명칭이 트란잠 라이저 클리어가 아니에요. 그러면 더블 오라이저 트란잠 클리어 컬러더라고요. 트란잠 라이저가 아니라 더블 오의 트란잠 컬러다. 그렇지. 트란잠 클리어 거야? 컬러. 뭐가 다른 거야? 뭐가 다른다기보다는 좀 명칭이 바뀐 거죠. 원래 트란잠 라이저가 정상인데. 그러니까 뭐가 보통. 다른 거야? 트란잠 라이저와 트란잠 컬러인 거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발매는 작년 2015년 11월에 개최된 건프라 엑스포 월드 투어 재팬 2015에서 판매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였나요? 그때까지 개최가 있었는데 그때입니다. 가격은 엔카로는 일반판이랑 동일해요. 3,000엔. 3,000엔. 그래서 국내에서는 약 3만원에서 한 36,000원 정도에 판매될 가격이지만 현재 국내에선 정식으로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안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2016년 한국 건프라 엑스포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올 것인가? 등장한 기동전사 건담 더불어 화려한 연출로 큰 인기를 얻은 바 있죠, 그죠? 네. 파일럿은 세츠나이프 세이에이입니다. 순수종 이더메이터로 각성하면서 트란잠을 이용해 뭐 이제 의식 공유 영역을 펼치는 등의 화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 점수는 10점 만점에 10점을 줄까 합니다. 원래 일반판도 10점을 줬었는데 좋았죠. 이건 뭐 말이 필요 없죠. 클리어가 완전 화려해. 먹선 들어간 듯이 화려해 버리니까 아주 게 멋있는 것 같고, 그리고 RG가 부분에 따라서는 MG보다 또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그렇죠. 부분들이 있어요. 또 그래서 뭐 거기에 그런 것이 클리어 한정판이다 보니까 빠른 타이죠. 아주 멋집니다. 자, 그럼 외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컬러가 매우 너무 이쁘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부분이에요, 이건. 이게 중요한 거는 이게 이 클리어 컬러가 예. 중요한 건 그 예전에 그 HG 말고 이제 무등급 60분의 1이 있어요. 아, 있었죠. 그 트란잠 클리어 한정판이 있어요. 엑시아. 어, 엑시아. 그거보다 이뻐요. 이 오밀조밀해서 그런가? 와, 너무 이쁘네. 색깔. 야, 진짜 이 여성분들이 이 저격하기 딱 좋은 컬러. 딱이 우유 색깔. 딱이 우유 색깔. 아주 이뻐요. 일단 오늘 리뷰는 이렇게 더블 오라이저 상태로 진행을 합니다. 분리하는 거 이따 보여드릴게요. 아, 근데 오라이저 바인더 봐. 이 또 분홍색 투명 봐. 색감 장난 아니잖아요. 정말 이쁘네 이거. 이게 한정판 할 만한 녀석들인 것 같아. 이런 컬러. 보통 이제 트란잠 묘사는 되게 그냥 빨강색인데 요즘 핑크여갖고 와 이뻐요 진짜. 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라 그런다면 이런 GN 콘덴서 부분이 트란잠 되면은 붉은색이 아니라 초록색이에요. 그쵸. RG에서만은 다 초록색으로 나오더라고요. 나머지는 뭐 트란잠 컬러 뭐 글로스 인젝션 이런 거 보면은 빨간색인데. 야, 씨. 바디. 와. 전화해. 살짝 한번 빼서 백팩도 살짝 볼게요. 야, 진해 이거. 야, 이건 또 진하네. 진짜 예쁘다 이것도. 자주빛? 앵두? 앵두보단 좀 더 연하나? 자두? 자두? 상당히 예쁘네요. 전반적으로 프레임을 제외한 나머지 하얀색과 파란색 외장이 전부 다 클리어로 사출이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마찬가지. 발 부분 보면은 발도 당연히 클리어로 되어 있어요. 잘 빠졌네. 색감이 너무 잘 나왔다. 특히나 내부 프레임이 보인다, 비쳐 보인다는 이 메리트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오, 좋네. 아, 이 말이 안 나와. 뭔 설명이 필요해? 지금 보고 계신 게 딱 이건데.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기믹을 설명을 하면은 이 친구 콕핏 부분이 해치가 오픈이 됩니다. 간단하게 해치 오픈이 되는데 역시 파일럿은 없죠? 안 보이죠? 네. 그래서 별도의 144분의 1 피규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세츠나 F3A의 피규어.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요. 얘도 트란잠이에요. 포즈는 2기 오프닝 때? 아... 그때 오프닝. 그때 오프닝 포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들어있는 게 사지 교차로. 교차로. 이렇게 두 녀석이 트란잠 컬러로 들어가 있습니다. 클리어라서 또 굉장히 예뻐요. 의외로. 포즈만 보고서 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 바로는 안 보여요.
클리어라서 더더욱 안 보여요.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루즈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뭔가 더 볼만한 게 있을까? 그리고 손, 기본적인 손. 기본적으로 이제 RG만의 그 가동손이 들어있기도 한데, 이게 한 세트 부속이 되어 있고, 그리고 편손도 한 세트 들어있어요. 액션용에. 액션용. 이 편손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플 손이 또 들어있죠. 라이플 손. 라이플 겸 무장손이죠, 이건. 그리고 반대쪽 손 한 세트가 또 들어있고. 그리고 주먹손이 있습니다. RG 독특하게 생긴, 너무 독특해가지고 욕먹고 있는 그 주먹손까지 다 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총 4세트에 총 8개의 손이 구속이 되어 있다 라는 거죠. 아, 딱 자, 왜 근데 왜 진짜 말을 못해 말을. 이거는 처음에 사진 공개됐을 때부터 아 진짜 이쁘다, 프레임이 비쳐 보인다는 저 메리트가, 저 매력이 상당하다라는 그걸 느꼈거든요. 여기 이제 프레임이 코팅이면 더 이쁘겠지. 그렇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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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일단 간단하게 외형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무장부터 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장, 당연히 대표 무장 뭐가 있죠? 젠소드 3입니다. 짜잔, 이것도 클리어예요. 아우, 야, 색감 특이하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분명 여기는 클리어 그린 연두 쪽이거든요. 그쵸? 얘가 클리어 핑크니까 그 색깔이 겹쳤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느낌이 아닌데 약간 그래서 노란색 빛을 살짝 띄는 그런 클리어가 됐거든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진짜. 아우, 색감 특이해졌어. 여기 그리고 바디 부분도 클리어가 됐고요. 아, 기본적으로 이 녀석한테는 기믹이 하나가 있는 게 이렇게 나중에 오라이저한테 끼울 수 있는 조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 어디 부분이냐, 이렇게 해서 이 윗부분이지, 이렇게 해서 그 밑에 뼈를 빼서 나중에 오라이저에 달았을 때 또 쓰라고 해서 여기 랜딩 기어까지 들어가요. 아, 이 랜딩 기어가 아니네. 랜딩 기어 많거든 이거. 이렇게 오라이저에 다 달라고 랜딩 기어가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여기도 랜딩 기어를 끼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라는 거고. 그리고 뭐 요거 말고는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역시 라이저 소드죠. 라이저 소드 빔 파츠가 들어가서 라이저 소드가 가능하다. 그 정도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GN 소드 2가 있습니다. 얘가 진짜 얘 한 이쁨한다. 얘 진짜 한 이쁨한다 진짜 정말로. 야, 이게 색깔 요렇게 뽑혀 나오니까 또 확 다르네. 그치? 와,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요. 자, 속에 이 빈 부분도 보이고. 어쨌든 이 녀석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수납을 할 수 있는 기믹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조그맣게 생긴 조인트를 이용을 해서 허리에다가 이어서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여기 조그마한 데 그 반대쪽에다가 여기다 꼽아주고, 그리고 얘는 허리에 끼워주고, 허리에 끼워주고 해서 간단하게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짜잔. 끝. 이런 식으로. 뭐야? 이게 바인더 때문에 좀 들려서 빠지더라고요. 괜찮아. 그리고 GN 소드 2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라이플 모드가 변형을 해야 되죠, 이거는. 그렇죠. 3 같은 경우는 그냥 칼날만 펴면 되는데 얘는 뺐다 꼽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로로 되었을 때 이렇게 앞부분을 빼서 라이플 모드. 라이플 모드, 그리고 아까 그 부분이 이렇게 다 접었을 폈을 때가 이렇게가 소드 모드 이런 식으로 되고. 그리고 라이드 GN 소드 2끼리는 연결도 가능해요. 여기 보면 렌스 모드를 위해서 조인트가 하나 더 구비가 되어 있어요. 요거를 여기다 꼽아서 렌스 모드도 재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중간 연결 조인트가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이저 소드를 위해서 이렇게 빔 파츠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일단 연결된 상태에서도 다 낄 수 있어요. 그냥 칼날에만 꼽아주면 되는 그런 빔 파츠라서. 이거는 HG에도 있고 MG에도 있고 PG에도 있고 다 있어요, 이 빔 파츠들은. 이런 식으로 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GM 빔사벨을 봐야죠. 빔사벨. 엉덩이에 수납하고 있는 빔사벨인데 좌우로 가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손에 잡긴 편해요. 그렇죠. 예, 분리도 가능해요. 하지만 손에 쥘 수 있는 조인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 조인트가 달려 있는 녀석에다 따로 부속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빔 파츠도 여기다가도 적용을 시켜줄 수 있다
그래서 빔사별 파츠까지 있다 라는 거고요. 얘도 손잡이 클리어라는 거. 자, 그리고 GN 쉴드가 있습니다. 야, GN 쉴드 진짜 많다 이거. GN 쉴드 얘도 한입붐이에요. 또 그 와중에 야, 색깔 요거 또 잘 나왔네. 많이 쓰이진 않지만 의외로 쓰이진 않지만 일단 요 상태에서는 더불어 건담의 팔꿈치에다가 꼽아서 이제 무기처럼 칼날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걸 뽑아서 얘를 두 개를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는데 빠졌네요. 얘를 이렇게 연결을. 기믹은 되게 단순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건 분해 재조리. 그냥 분해 재조리. 달아서 이렇게 꼽으면 이 상태가 또 하나의 완성이죠. 이 상태에서는 이 뭐 그냥 뭐 없어요. 이게 실드예요. 그냥. 이 상태 아까 그 팔꿈치에 끼워서 네. 이 상태로 실드로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요거는 아까 다시 돌아가서 이 상태에서는 아까 오라이저 있죠? 이 바인더에다 꼽을 수 있어요. 예, 더 태양로 바인더에다 꼽을 수 있지만 요거를 오라이저를 단 상태에서도 바로 요 상태에서도 이 바깥에다가 꼽을 수 있어요. 어디든 장착 가능. 그러니까 어디든 호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꼽힙니다. 다. 근데 너무 비대해지니까 웬만하면 빼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빼두고 살아요. 빼두고 살아요. 이제 그런 게 좀 편하고도 불편하다는 거? 자, 그리고 GM 마이크로 미사일이 있는데 얘는 재현이 안 돼 있어요. 얘는 재현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GM 빔건 내부에 들어가 있는 빔건. 이렇게 총 몇 종류니? 하나, 둘, 셋, 넷, 한 일곱, 여섯? 여섯 종류? 여섯 종류밖에 안 봤는데 이렇게 많은 무장이 나와요. 굉장히 즐비한 거대서 그래 무장들이 다. 예, 그렇죠. 장점이죠. 장점이죠. 어찌 보면 단점이다.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공간이 많이 스페이스가 많이 필요하죠 이렇게. 그래도 뭐 멋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럼 가동률을 보겠습니다. 가동률 야후 오라이 더블로는 가동률이죠. 일단 이 태양로 바인더가 좀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그냥 뒤쪽으로 살짝 넘겨야 되는데 이것도 안 걸리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이게 걸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짝 이거 빼면서 빼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 태양로 바인더 부분을 위를 살짝 들면은 꺾입니다. 다시 조여요. 고정돼요. 이런 포인트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대로 보면은 어깨가 촤. 역시 RG다운 이 프레임 뽑혀나오는 기믹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팔꿈치 이중관절 당연히 촥 굽혀집니다. 손목도 따로 벨트로 가동을 합니다. 여기도 손목 벨트 가동. 그리고 얘는 가슴 가동도 해요. 이렇게 가슴 가동도 하는데 그 와중에 얘만 따로 움직이기도 해요. 얘만 포인트가 많네. 그쵸. 가동 포인트가 되게 많아요. 회전도 하는데 어깨도 따로 움직이고 어깨 빠지기도 하고 굉장히 포인트가 많아요. 허리 회전 당연히 잘 되고요. 아주 잘 됩니다. 숙이는 것도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고관절 이 엑시아 때는 굉장히 벌리는 건 좋았지만 이렇게 벌리는 건 좋았지만 앞으로 드는 게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얘는 잘 들어져요. 앞에 스커트가 거의 없어서 스커트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90도까지 딱 들려요. 그리고 그대로 무릎을 싹 굽혀주면 슬라이드 되면서 굽혀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아랫부분까지 쫙쫙 접혀줍니다. 화려하게 접혀지죠. 그리고 발목 더불어 발목 가동도 상당히 큰 이슈가 됐었는데 RG 같은 경우는 약간은 하약 먹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외장이 좀 걸리면서 그러네. 약간 좀 HG는 저기에 외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 돌아갔는데 얘는 조금 모자란다니까? 더불어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HG는 그렇지. 움직이는데 얘는 그래도 현실적이다.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많이 좋은 편이에요. 약간 하약, 아주 살짝 하약 먹었다는 거 거의 알아보기 힘들 정도? 그리고 발바닥도 벨트로 가동하기 때문에 가동 포인트는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종 분할 여기도 1, 2, 3 멋있죠? 가동 포인트도 굉장히 많네요.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오라이저의 기믹을 보면서 동시에 도킹까지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불어는 아까 신나게 봤고 오라이저 합체는 이야! 핑크핑크한 오라이저다 진짜. 화려합니다. 무슨 봄 신상품. 봄 신상품. 핫핑크 오라이저. 틀린 말이 아닌 것 같다. 진짜 근데 진짜 이쁘다. 반할 것 같다 오라이저한테. 자, 일단 기본적인 기믹으로는 여기 랜딩 기어를 끼워줄 수가 있어요. 앞부분
그리고 뒷부분 두 개를 요렇게 살짝 꽁 눌러서 빼줄 수가 있어요. 뒷부분 누르면 앞이 들리거든요. 쉽게 빼준 다음에 여기다가 오라이저의 랜딩 기어를 꼽아줍니다. 파츠가 작다. 많이 작아요. MG 때는 그나마 MG랑 PG 때는 커서 쉬웠어. 끼우는 게. 이건 잃어먹지 않게 조심해야겠는데 이거. 그러니까 이거 보관을 되게 잘하셔야 될 것 같아. 랜딩 기어를 이런 식으로 세 개를 달아서 이렇게 바닥에다가 세워줄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바닥에 안정적으로 설 수가 있죠. 근데 포인트가 하나 있다면은 요 랜딩 기어도 좋지만요. 아까 제가 무장 소개하면서 저거 있었잖아요. 지혜소드 3. 지혜소드 3. 이 친구 펴둔 상태에서 이 밑에 보면 랜딩 기어 수납함이 있어요. 여기서 빼서 요거를 여기다 끼워주는 거죠. 랜딩 기어 이 녀석. 이렇게 끼운 다음에 이 윗부분에 있는 요 조인트를 펴면 요 오라이저도 끼울 수가 있어요. 이 녀석을. 자, 근데 클리어라 지금 되게 안 보이거든요. 문제는 그것이다. 요쯤이 여기 홈 이 부분에다가 이 녀석 맞춰서 그대로 쏙 끼워주면 이렇게 오라이저의 지엔소드 3가 장비가 됩니다. 이 랜딩 기어 째로 이렇게 세워둘 수가 있어요. 중심을 맞춰서 간단하게 세워둘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정말 작네요. 아 클리어인데도 작으니까 진짜 안 보이더라.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꼬리 날개 부분 있죠. 꼬리 날개 부분을 전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RG 때 이게 딱 생기면서 PG 따라했나? 그런 생각. 뭐 있어요. 아주 멋있고요. 그리고 이번엔 토킹을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킹! 슬라이드에서 빼줍니다. 뒤로 슬라이드 빼주고요. 그리고 얘를 살짝 연장을 시켜서 접어줘요. 조인트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내부 조인트를 위로 들어주고 아랫부분을 들어야 돼요. 꽉 껴져 이렇게 턱 들어갈 때까지 빼주고 밑으로 슬라이드 해서 고정. 그럼 여기 이제 GN 드라이브가 자리할 수 있는 홈이 나와요. 구멍이 딱 나옵니다. 얘도 마찬가지. 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냥 그대로 끼워주기만 하면 돼요. 결합. 그대로 이렇게 꽂아주면 됩니다. 좌우 꼽았고 그리고 백팩을 꼽아야 되는데 원래 백팩이 이렇게 커버가 있어요. 이렇게 커버 있는 걸 이렇게 벌려서 밑으로 내린 다음 고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을 오라이저를 달아주면 되는 거죠. 이러면 오라이저 도킹이 끝나요. 간단하게. 직접 해보시면 되게 빨라요. 그리고 이 바인더가 회전을 안 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이렇게 회전을 안 해요. 이거 처음에는. 근데 그거를 회전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백팩을 빼서 간단하게 빼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밑 안쪽에 보면은 아까는 이 바깥쪽에 조인트 설명했잖아요. 예. 안쪽을 보면은 이 고리가 하나 있어요. 이걸 벌릴 수 있어. 이들은 돌아가요. 오호. 내부에 이게 이 홈들이 보여. 네모난 홈들이 보이죠. 돌아가죠.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홈들이 돌아가는데 이 돌아가는 부분에서 여기서 얘를 다시 꼽았다. 클러치예요. 고정입니다. 여기서 고정이에요. 이 각도로 고정이에요. 그리고 풀 다음에 다시 정면으로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바인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위에를 들면요. 위에를 들고 밑에를 살짝 위에만 들면 된다? 되는가? 들면 이 진드로 빠져요. 탈착도 가능. 탈착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어찌 보면 굉장히 볼만한 기믹이죠. 다양하게 잘 해놓은 거지. 그래가지고 상당히 재밌고요. 그리고 오라이저 얘기가 나오면서 이 GN 콘덴서 형태의 더블 오라이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옵션 파츠가 있습니다. 예, 콘덴서랑 이제 GN 오라이저의 캐노피를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주황 색깔 캐노피를 빼주고 원래는 하얀색 클리어였을 놈이 분홍색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네. 이런 식으로 꼽아주면 일단 오라이저는 GN 콘덴서 버전이 됐고 이제 이 태양로 부분을 아까 들러서 뺀 다음에 아까 이 콘덴서를 살짝 쿵 꼽기 전에 이걸 교체를 해줘야 된다. 이거 은근 불편해요. 이런 부분은 살짝 불편하다고 할 수 있어요. 예, 요 파츠 교환을 해준 다음에 다시 꼽습니다. 요 상태에서 당연히 오라이저는 꼽아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지금 콘덴서 버전이 아니죠. 그쵸. 태양로 형태도 꼽을 수 있고 콘덴서 버전에도 꼽을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기믹 소개 끝났네요. 많죠? 많네. 할 게 진짜 많죠? 그러네.
자, 오늘은 윤창호님이 위탁하신 RG 더블호라이저 트란잠 클리어 컬러 버전에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게 꽤나 컬러링이 기존의 그 글로스 인젝션이랑 너무 달라요. 아무래도 코팅과의 클리어에서도 나오는 차이점이 명확한데. 그러니까요. 특히 저는 네 코팅 차라리 얘가 코팅이 되었으면 어땠을까? 이 컬러로 코팅이라 음은 진짜 이 색감을 이 색감을 그대로 살려야 돼 문제는. 아 맞다. 그리고 리뷰 때 제대로 설명 안 드린 부분이 하나 있다면은 이 오라이저 부분 있죠. 이 파란색 원래 파란색이었던 바깥 부분 전개돼요. 아 그렇죠. 전개돼요. 예 네, 벌려져요. 그래갖고 좀 더 화려한 디스플레이를 원하신다면 요 기믹까지 꼭 한번 써먹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간단하게 네. 리뷰를 해봤는데 다시 한번 더 위탁을 맡겨주신 윤창호님 네.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정말 귀중한 프라모델 한번 조립해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신도 나도 건너블릭에 위탁을 하고 싶다 리뷰를 부탁드려보고 싶다 하시는 제품들이 있다면은 아래 나가고 있는 자막으로 무엇인가와 함께 어디로 보내면 되느냐 그 주소 같은 거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문의 메일을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님이 주실 거예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룡이었고요. 아이스였습니다. 저희 건너블릭 많은 구독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그때까지 즐거운 프라생활 되시고요. 안녕. 빠바시. Don't you know?